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, 대장동보다 훨씬 쉬워요. 구조도 더 심플하고 증거도 훨씬 많아요.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말실수거든요. 대표적인 게 김문기 모르고 백현동 협박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배임을 했다라고 하면 식품연구원이 배임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이 될 줄을 알면서도 싼 값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식품연구원이 언제 매각했냐면 2015년 2월에 매각을 했거든요. 그 뭐야 김인섭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시행사한테 예. 용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7개월 뒤인 9월 달에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7개월 뒤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걸 알면서 미리 그 매각을 했습니까? 식품연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? 4단계는커녕 2단계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도 거절당했잖아요. 그런 식품연구원이 그 7개월 뒤에 용도 변경이 될걸 알고 헐값에 팔았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결국은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용도 변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.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다고요. 그런데 막상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건을 빼고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?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안 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이걸 보고 놀란 그 담당 과장이 아예 결재를 거부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예. 이런 그 종합적인 정황을 갖다 봤을 때 차라리 배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배임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성남시가 아니고 식품연구원이다라고 한 주장은 어불성설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배임액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배임액이 200억이나 3천억이나 형량은 똑같거든요. 아하.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검사라고 하면 예. 배임액은 최소한 그 최소한 정도,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들어갔으면은 얻었을 이익 정도, 그 정도로만 해도 한 3, 400억은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아도. 보수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런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재판의 결과로는 300억이나 3천억이나 뭐 대동소이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